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 DJ 소프라노 윤나리입니다. 더운 여름이 빨리 가길 기다렸고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날씨는 여름처럼 덥네요. 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 첫 곡은 베이스 오현명의 목소리로 나운영 작곡의 한국가곡 아 가을인가로 문을 열겠습니다. 매달 두 번째 금요일 오후 1시에 함께하는 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나운영 작곡의 한국가곡 아 가을인가를 베이스 오현명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저도 9월이 되면 연주에서 꼭 부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약 2주 전에 비도 오고 날씨가 선선해져서 아무리 더워도 이제 8월 말이 되니 시원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로 여름이 되었네요. 그래도 9월은 가을을 열어주는 달이니 오늘 가을 노래도 몇 곡 들려드릴게요. 해리우님 반갑습니다. 다음 곡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흘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을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젊지요. 옛날에 노래 발표된 노래라서 그런데 나중에 다른 가수들도 리메이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런 노래들이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원곡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리메이크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고 다양한 장르로 편곡을 해서 발표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오리지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해리윤님, 오늘은 콩다방 커피가 아닌데요. 네, 콩다방이 리뉴얼 공사를 해서 닫았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을 갔다 왔는데 원래 이 콩다방이 아무래도 인사동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리도 넓은데 항상 가면 낮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어르신들이 항상 많이 계신데 제가 거기 오늘 커피 사러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을 가니까 그분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셨는지 거기 그 커피숍도 어르신들로 꽉 찼답니다. 그래서 커피가 오늘은 좀 바뀌었어요. 팽도런님님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면 계획이 있나요? 계획. 가을 늦가을에 공연 독창회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계획한 건 있는데 머릿속으로 항상 계획은 많이 있는데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윤님 진짜 아침 저녁이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요즘 달도 예쁘고 얼마 전에도 슈퍼문인가 해서 달이 되게 예쁘게 떴었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한 곡씩. 2023년의 프로젝트 매월 한 곡씩 시간입니다. 매달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의 4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난로가에서, 2월은 축제, 3월에는 종달새의 노래, 4월은 갈란투스, 5월은 백야, 6월은 뱃노래, 7월은 풀베는 사람의 노래, 8월은 추수, 이렇게 러시아의 사계를 음악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의 제목은 사냥입니다. 1825년에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서사시 눌림백작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뿔나팔을 불고 있다. 사냥개 지기들은 사냥 차림으로 동이 트기도 전에 말 위에 앉아있다. 그레이 하운드는 무리를 지어 점프한다. 러시아에서 사냥은 정열적이고 힘의 상징이었으며 시끄럽고 즐거우며 사냥 뿔소리와 많은 개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의 4개 중 9월의 곡 사냥을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레테네프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4개 중 9월의 곡 사냥을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레테네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냥의 풍경이 느껴지시나요? 개들이 달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행드롬님과 해리윤님,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아, 오늘 달 타령을 좀 선곡할 걸 그랬었네요. 해리윤님, 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팽돌언니님, 아니요. 네, 아유, 배고프시겠네요. 얼른 점심을 드셨으면 합니다. 예전처럼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방송을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신나는 팝송을 들려드릴게요. 스웨덴의 그룹 Ace of Base의 All That She Wants입니다.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를 들으셨습니다. 이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1992년에 데뷔했고 데뷔 앨범 해피네이션이 많은 히트곡을 냈었죠.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고 저도 그 열풍에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Don't Turn Around, Happynation, The Sign 등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지금 들으셨던 노래도 그러고 아직까지도 그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인기는 예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 결성이 3남매와 남성 멤버가 같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은 여성 멤버 두 사람만 빠지고 새로운 여성 멤버 두 사람까지 해서 아직도 네 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님 신청곡도 받으시나요? 아, 신청곡은 사정상 받지 않고요. 여기는 제가 고른 노래들로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홀의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들려드릴게요.
블랙홀의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엔지니어님 반갑습니다. 이 먼 운명의 장난인가 들어오자마자 블랙홀 노래가 그쵸 빠져나갈 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좋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끝까지 들어봐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를 매달 한 악장씩 듣는 끝까지 들어봐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악장입니다. 시는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년을 축하하고 술은 축제를 열광케 하네 향연 뒤에 포근한 잠. 지난달까지 들으셨던 여름은 뇌성, 벼락, 벌레,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곡식들이 쓰러졌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 풍년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그 곡식들이 잘 자라주었나 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라우뚜노 가을 1악장 알레그로 빠르게 말로 에간토 데 빌라넬리 농민들의 춤과 노래 바이올린의 길샤움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라우뚠노 가을 1악장 알레그로 빠르게 말로 에칸토 데 빌라넬리 농민들의 춤과 노래 바이올린의 길샤움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달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봄부터 계속 한 악장씩 들려드리고 있는데 뭔가 노래가 비슷하거나 멜로디 흐름이나 리듬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같은 작곡가가 그 작곡을 하고 나름의 그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동기나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끔 들리실 겁니다. 여기는 지금 챔버 오케스트라는 현악으로만 된 거라서 관악이나 타악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연주하는 현악기일지라도 또 여기에 챔발로가 같이 들어갔는데 챔발로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프시코드라고도 들어보셨죠? 뭐 클라비안, 콜라보생 이렇게 이거는 나라마다 말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피아노가 나오기 전신 네,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냥 건반을 뚝 눌렀을 때 띵 하고 울리는 게 있는데 피아노의 전신인데 이 챔발로가 얘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뚝 소리만 나고 뚝 끊겨요. 계속 누르고 있어도. 근데 예전엔 이런 악기들이 특히 바로크 시대에는 이런 챔발로라는 악기가 쓰였고 나중에 피아노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좀 음이 레가토로 연결이 되고 건반을 눌렀을 때 계속 음이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챔발로가 이게 쳤을 때 소리가 바로바로 끊기기 때문에 계속 이걸 연타로 치면 그 타악기가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음악들을 들으실 때 클래식이라고 아 지루하거나 너무 길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멜로디가 진행되고 똑같은 멜로디가 또 다시 나올 때 샘여림표가 아마 똑같지 않고 다를 거예요. 음악들을 연주할 때 기본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주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을 보니 아까 해류님이 빠른 게 좋다 내적 댄스 두둠치도 혹시 아까 블랙홀 노래 들으면서 말씀하신 건가요? 팽돌엄니님 블랙홀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그쵸? 엔지니어님 옛날에 통화 대기음 이 노래였지 싶은데 어허 들으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따사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님 밥 먹고 업체 잠시 갔다가 방금 들어서 커피 한잔 하고 있지요. 아 좋은 여유로운 시간이시군요. 따사미님 아직 식사도 못하셨네요. 많이 배고프시겠습니다. 아직 벌써 1시 반이 넘었는데 얼른 식사하세요. 이원님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님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서 다시 모였네요. 그러네요. 예전처럼님 난 꼬맹이들 차량 운전하고 있어요. 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서 또 빠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장혜리의 추억의 발라드입니다.
추억의 발라드였습니다. 제목은 발라드인데 노래는 아주 신나고 경쾌하죠. 엔지니어님, 앗 장혜리 어릴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원님, 어머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네요. 반가워라. 엔지니어님, 장혜리 노래 중에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명곡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고 뭐 오늘 밤에 등인 되게 가창력이 좋은 가수인데 짧게 활동을 하시고 지금 CCM 가수로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엔지니어님 이카마 나이 나오는데 안 돼 안 돼. 나이를 떠나서 저도 제가 한참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노래지만 옛날 노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님, 참 신기한 게 진짜 몇십 년 만에 듣는 노래인데 가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한창 우리가 기억력이 좋을 때 접했던 거라서 그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런 걸까요? 참 신기하죠. 현대메탈 배창이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귀 기울여 봐요. 귀 기울여 봐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 작곡의 시고이노 바이즌입니다. 사라사테는 1844년에 태어나 1908년에 세상을 떠난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자 작곡가입니다. 본인이 워낙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 작곡한 곡들도 본인의 연주를 위해 만들었겠지요. 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인 시고이노 바이즌은 집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초반에는 서정적으로 진행되다가 후반에는 빠르고 열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집시의 노래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초반의 도입부와 아니면 뒷부분 들으시고 아유 이 노래 하고 아니면 제목만 듣고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노래로 들려드릴 건데요. 원곡인 바이올린 연주와 일렉기타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곡인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치고이노 바이젠 집시의 노래,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 무터, 지휘의 제임스 레바인, 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치고이너 바이젠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부터 지휘의 제임스 레바인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원곡을 지금 들으셨고요. 힘찬 서두에 이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멜로디에 이어서 자 간다 하면서 막 달리면서 음악이 끝나죠. 자 들으시면서 채팅을 보니 해리우님, 이현성님 기타 연주가 끝내주는 곡. 그렇죠. 이제 들으실 겁니다. 팽드럼니님, 나도 왔어. 현대메탈 배짱임님, 그나저나 월급날에 건강보험 환급받아. 와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으시겠네요. 네, 이현주님 반갑습니다. 줄불금. 새로운 단어네요.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 그러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자 이번에는 기타리스트 이현석의 연주로 지금 들으셨던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치고이노 바이젠 집시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이현석의 연주로 파블로 네 사라사테의 치고이노 바이젠을 들으셨습니다. 원곡보다 길이는 짧지만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곡이 학창시절, 이분이 또 학창시절이라는 노래로 또 그때 유명하셨잖아요. 더 유명해지셨죠? 그때 같은 앨범에 이 곡이 타이틀곡으로 맨 처음에 들어있던 곡이 치고이노 바이젠이고 그 다음 트랙이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원맨 밴드, 그러니까 본인이 악기를 다, 여긴 지금 녹음한 악기들을 다 연주했던 걸로 또 그 당시 또 유명했었고 이분의 기타 실력도 너무 좋지만 그 베이스, 드럼도 그렇지만 베이스 음이 참 잘 들려서 전 너무 좋아요, 이분의 음악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분의 누님들이 클래식을 전공했다고 전에 어디서 봤던 것 같거든요, 인터뷰에서. 원래 이 곡이 재녹음을 한 버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원곡이 좋아서 오늘은 원곡을 들려드렸습니다. 현대메탈 배짱이님, 프랑켄슈타인이 나올 것 같은 노래네요. 예전처럼님, 여기서 이현성님이 그 블랙홀 천상의 베이스, 베이스계 정우성, 세호님의 전 밴드 리더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의 블랙홀, 아까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불렀던 블랙홀의 현재 베이스 멤버분이 김세호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이현석님이 활동했던 이현석 프로젝트라는 밴드에서 보컬도 하시고 기타리스트도 하시고 베이스도 치시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이 김세호님이 블랙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지요. 베이스계의 정우성. 제가 봤을 땐 정우성보다 세호님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견입니다. 오늘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치고이노 바이젠,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 비무터, 기타리스트 이현석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또 가라앉혀서 가을 발라드 곡을 들려드릴게요.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입니다. 기억들이 잊혀지듯이 너를 잊을 수는 없을까. 또 다른 사랑을 알 수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을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 금방이라도 낙엽이 떨어지면서 찬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달려라 하니님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음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약간 오버됐네요. 다시 다음 달에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이달 말에 추석 연휴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저는 다음 달 10월의 두 번째 금요일인 10월 13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9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노래, 제목만 들으시고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들으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였어? 라고 하실 만한 노래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와 함께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윤나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